네, 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 신선한 참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칼을 들고. 자,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짜잔, 헤드웨이 보이시죠? 헤드웨이 바로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델은 좀 스페셜한 모델이에요. 제가 까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씨라는 피니쉬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저도 처음 접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전통 그 오칠 같은 느낌? 약간 얇은 우레탄이 아니고 라커 같은 느낌으로 오칠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몇백 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런 칠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약간 그 저희 이스트만의 적재기타 아시죠? 2100SSV 그것처럼 그 바니쉬 칠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 싶고 짜잔, 오, 여기, 지금, 여기 상품을 이제 같이 동봉했다고 했는데, 상품이, 네, 이따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품 되게 많네요. 오, 대박. 자. 사실 이 항공 박스로 올 때, 이 헤드웨이는 그, 아, 네, 헤드웨이는 그 비행기로 옵니다. 비행기로 오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 일주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통관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는데, 요번에 좀 사은품이 많이 왔네요. 네. 요렇게 박스로 이제 단단하게 잘 포장이 돼서 오고, 요게 아래쪽에도 쿠션이 있고, 위에도 이렇게 딱 뚜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요게, 괜찮습니다. 이게, 예, 내구성이 괜찮아요. 아, 여태까지 제가 12년 동안 요 어게를 하면서, 딱한 대가 파손됐었는데, 그게 1000만 원짜리 기타였어요. 예. 네, 그, 아프리칸 블랙우드였고요. 부르주아 기타였는데, 그게, 와, 몸통이 그냥 박살이 났더라고요. 넥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해서, 그 파손된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이 왔거든요. 받았다고. 근데, 그 파손된 상태로 또 파손이 돼가지고, 그거는 폐기처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기타를. 아무튼,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자,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게 HD125 우리씨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HD125, 일자로 시작하면은, 오, 대박. 오, 이게 맞네요. 이게 바니쉬 7이네. 이게 7이 약간 57 같은 그런, 예, 그, 좀 다른 느낌이야. 그, 우레탄이나 요런 라커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그 쉘락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아, 이게 지금 마호가니 모델인 것 같은데, 와, 여기 헤드 부분 한번 칠 봐주실래요? 헤드에 이 칠이 되게 그 느낌 아시죠? 약간 나뭇결이 다좀 살아있고, 좀 그런 느낌? 네, 와, 대박. 아마 칠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무래도 우레탄이나 요런 것보다는. 근데 소리는 대박이겠다. 그리고 적재기타처럼 약간 뭐야 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열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외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여름에 차 안에 두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기타 오 대박 와아 요게 인디안 로즈우드 썼는데 원래 인디안 로즈우드는 톨토이즈 픽가드랑 같이 가는데 얘는 인디안 로즈우드이지만 약간 빈티지한 맛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헤링본도 없고 여기도 그냥 블랙 픽가드로 원래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톨토이즈 바인딩 원래 이 디자인은 그 아시겠지만 마호가니 기타에 많이들 뭐 D18 뭐 그리고 HD113 요런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로즈우드로 만들어졌네요 와 제가 소리를 한번 저희 이제 조율해서 들어볼 텐데 저희 저보다는 금손이니까 저희 도윤 매니저님이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그 예전에 저희 그 어겔기어스 할때 저희 적재 기타랑 소개하면서 약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얘네는 한 20m 앞에서 반칙하는 것 같다. 약간 좀 너무 소리가 이게 사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니쉬가 다들 뭐 우레탄이나 라커 쓰는데 얘네는 바니쉬 7일로 엄청 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반칙이죠. 약간 반칙 같은 약간 이거는 완전 레벨이 다른데 약간 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얘도 사실은 바니쉬 그쪽이다. 네, 맞죠. 그래서 그냥 울림 자체가 아예 그냥 약간 레벨이 좀 다른 느낌? 약간 원래 200만 원대 기타인데 피니쉬로 약간 이게 좀 사기 피니쉬를 써가지고 강제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와 진짜 좋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맥도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질감이어서 그런 건지 맥도 좀 넥도우리십니다. 오전부터 맥도 같은 네, 피니쉬예요. 맞습니다. 와, 엄청 이뻐요. 아. 손 내리라고.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이 무광이잖아요. 오, 난 이거 센스 있어. 야,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칠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나고, 네. 소리도 좀 그렇고, 네. 전체적인 여기에서 헤드머신만 반짝 반짝 차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에러거든요. 근데 딱 간지. 근데 중간에 톱니바퀴는 또 골드 느낌, 그쵸? 이야, 그 너무 좋아. 사실. 멋을 안 해요, 헤드가. 그리고 바인딩이랑 또 이게 막 헤링본 막 거창하게 들어가고 하면 그게 좀 반감되는데 앞부분 헤링본 대신 블랙 화이트 그 약간 라인으로 들어간 거 센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톨토이즈 아닌 블랙 픽가든. 네. 그 부분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아, 이거는 그냥, 야, 이거 우리 계속 들어와야겠는데? 물건 하나 만났네요.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좀 지금 요번에 4대 들어왔거든요. 요 모델에 OM 바디 들어왔고, 마호가니의 드레드넛 OM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 어겔에 편하게 시연하러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